자, 맥북 에어. 아, 요거 그냥 사용하기 뭐해서 하드 케이스를 하나 질러봤습니다. 그러면 한번 투명이고요. 이렇게 투명 이렇게 질러봤습니다.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. 자, 보시면 여기 끝에 걸리게끔 되어 있었네요. 예, 뒤에서 여기 이쪽에 보면 약간 걸리는 게 있어서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. 오, 깔끔하게 껴지네. 오, 딱 이렇게 살짝 기존에 썼던 맥북 프로에서 쓰던 거하고 좀 다르게 되게 얇아요. 얇게 돼 있습니다. 이 스크래치 상처 나지 말라고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, 이것도 마저 뜯어 보겠습니다. 자, 요게 이제 미끄럼 방지 이렇게 되어 있고, 여기는 발열 생각해서 좀 통통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충전 단자, 그리고 얘는 이어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어폰까지 다 되어 있네요. 야, 역시 이런 제품 만드는 머리들은 아주 기발합니다. 기발해. 덕분에 새 거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딱 넣으면 뒤집어서 좀 꾹꾹 눌러주면, 오, 그냥 딱 소리 나는 게 보이니까 딱 이렇게 클리어하게 상당히 괜찮네요. 오, 좋다. 네, 이렇게 해서 맥북 에어, 머리카락 들어간, 아 이거 아니구나, 맥북 에어 투명 케이스 질러봤습니다. 깔끔하게 써야 되겠네요. 짜자잔. 아, 이렇게 하면 상처도 안 나고 딱 좋네요. 기존에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얇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굿, 좋아요, 짱입니다.